어느 날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무심코 지나던 횡단보도, 층계나 낮은 언덕이 순식간에 일상의 걸림돌이 되는 건 물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것도 쉽지 않고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데요.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실명의 위기, 당신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대 의대안과 김태호 교수, 가톨릭대 의대안과 주청기 교수와 함께 암보다 무서울 수 있는 황반변성, 당뇨 망막증, 녹내장 등 갑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노인성 신경질환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걸어보세요입니다. 정말 뭐 그래서는 안 되겠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눈이 보이지 않는다. 엄청난 정말 그 혼란과 충격.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네, 실제로 지금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네, 뭐 외출하든지 밥을 먹든지 일상생활 자체가 좀 불가능해질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네. 혹시 김성원 선생님도 그런 상상 해보셨나요? 제 경우는 당뇨 발견한 지가 벌써 40여 년이 넘었고 네. 의사 선생님이 당뇨가 오래되면 합병증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 네. 네. 그래서 그걸 알고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안과에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제 사랑하는 후배 하나가 이름 되면 금방 알죠. 실명하고 네. 얼마 있다가 세상 떴어요. 네. 그 이후에는 뭐 자꾸 그 쇼크를 받아서 그런지 눈이 자꾸 침침하고 가렵고 뭐 찝찝하고 그래 안과 바로 옆에 있어요. 네. 한 200바 걸어가면 되니까 아니에요. 자주 가지. 네. 근데 안에도 또 너무 자주 넣지 말라고 성화를 부리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열심히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주 또 검사를 받아보고 있으시군요. 네. 그러니까요. 막상 닥치게 된다면 암보다도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게 실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에 미친 영향도 크고 충격도 크다는 얘기겠죠. 사실 이제 실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을 못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안과 영역에서는 암보다도 더 무섭다고 하고요. 또 일단 한번 실명이 되게 되면 다시 회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몸에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갑자기 실명이 오지는 않을 텐데 아무래도 좀 미리 알고 있으면 주의할 만한 그런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네. 뭐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뭐 조금씩 네, 그렇죠. 변화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증상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처음에 시야의 한 부분이 가려 보인다. 이런 경우는 녹내장이 있거나 또 망막증이 있거나 이럴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사물이 구불구불 휘어져 보인다. 황반변성 이런 게 있을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눈이 빠질 듯 아프면서 울렁거린다. 이건 급성 녹내장이 올 때 이런 네.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동공이 하얗게 되고 점점 뿌옇게 보인다. 이거는 백내장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네. 그다음에 모서리에 자주 부딪히고 작은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린다. 이건 저기 말기 녹내장 때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 경우는요. 네. 안경을 쓰기 전엔 바로 그 증상에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안경을 쓰고부터는 네. 그런 증상에서 벗어났는데 맨 밑에 그 모서리 부딪히는 건 아직도 부딪혀요. 그리고 네. 당뇨가 있어서 네. 부딪히고도 그 아픈 거를 잘 못 느껴요. 네. 그러니까 밤에 돼서 이제 네. 샤워하면 이거 왜 이러지? 이럴 정도거든요. 근데 제가 큰일을 당한 적은 이제 지방 공연 다니고 해외 공연 가서 네. 조금 무리하게 소리 지르고 노래하고 그러고 끝나니까 아이고 형님 그 눈이 왜 시뻘개요? 그래 그래서 뭐 왜 빨개? 그런데 신자호가 안 보이고 전부 시뻘겋게 됐더라고요. 예. 그래 이제 국내 와가지고 하니까 너무 큰 소리 쳤느냐 화냈느냐? 네. 아 무대에서 어떻게 화 안 내고 소리 안 지르느냐? 그런데 하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난 못 네. 도와준다고. 네네. 그래 그 다음부터는 뭐 힘들지 않게 일하고. 네. 안약 철저히 넣고 그래가지고 편안하게, 예. 빨리 안 낫더라고. 한 보름 지나니까 그때서 조금 하는데 막막은 어떠냐 하니까 거기까지 안 갔다고.